내서 화장품을 고르는 것은 좋지 않고요. 본인의 연령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성분들을 가진 화장품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주름이 더 깊어지기 전 생활 속에서 주름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눈화장을 자주 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고 화장품의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메이크업 잔여물은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꼼꼼한 클렌징을 해야 한다. 손으로 눈을 세게 비비거나 힘을 주는 등의 자극을 가하면 주름 생성의 원인이 될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자들의 최대 고민, 목주름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베개의 높이는 눈 뭔가 수평이 될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목을 뒤로 젖히거나 상하 좌우로 당겨주는 운동은 목주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 그런데 그에게도 고민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 웃을 때마다 주름이 좀 많아서 요즘에 주름 관리 좀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의용시에 특별한 주름 관리 비법 공개. 눈썹을 위로 이렇게 하는 습관이나 찡그리는 표정을 자주 지으면 이마나 미간에 주름이 깊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내 습관의 표정을 잘 파악을 하면 주름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주름 예방 비법 하나 더. 목주름과 처진 턱선까지 탄력 있게 업시키는 운동이 있다는데. 무릎을 구부려 앉은 뒤 양손은 뒤로 깍지 끼고 턱은 15도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턱을 당긴 채 3초간 정지. 이번엔 반대쪽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3번씩 반복한 다음 처음 자세로 돌아와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뒤로 젖혀주면 목주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이 밖에도 주름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할 점은 없을까? 자외선을 쬐면 우리 피부에 콜라겐이 변성이 일어나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때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콜라겐을 많이 형성하려면 단백질 식품을 먹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고 젊게 살고 싶다면 주름을 예방하는 다양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 등을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길.